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왜 빨리 죽게 하냐?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뭔가를 했으면 대가를 치러. 며느리가 일부러 119를 안 불렀어요. 네. 죽게 냈더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좋네요. 점점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선생님들이 굿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굿을 할 때, 혹시 조금 뭐 잘못된 굿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혹시 뭐 받는 그런 게 있나요? 100% 있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꽃님들, 네. 우리가 굿을 왜 합니까? 만신들한테 굿을 의뢰할 때는 소원 성취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네. 뭔가의 원을 정해놓고 네. 이 원을 들어달라 신령님께 구하고 천신에 구하고 네. 조상님께 권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굿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그냥 뭐 얼마면 돼?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돈 줄 테니까 곧 해달라고. 근데 그걸 덥석하는 사람이 있어. 제자 네. 중에. 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근거예요. 저는. 네.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왜 빨리 죽게 하냐?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어. 네. 근데 그 집의 며느리가 네. 큰 며느리야.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들네 이제 동서한테도 재산이 이렇게 찢어야 되니까 네. 살아 있을 때 일부 빼고 급살로 빨리 죽게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서로 조작을 해서 네. 내가 다 먹겠다. 그러니까 의뢰를 했어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제가 또 이제 비방이나 흑마술, 백마술, 이렇게 비방술, 마방진에도 능통하다고 네. 방송을 또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참 회의감이 오더라고. 아, 내가 죄가 많아 무당이 됐지만 내가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 그래갖고 네. 저 한판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저한테 쌍욕을 날리고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러지. 무당이 뭔 말이 많아. 돈 주면 아, 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네가 이렇게 대단해? 무당이 대한민국에 너 하나야? 이제 이런 식이어갖고 머리채 잡기 직전까지 갔는데 네. 제가 또 한 성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이름 네이버에 이름 치면 떠. 네네네. 그럼 대충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네. 내가 거기서 같이 쌍소리 했죠. 이런 새우 지역 같은 게 하여튼 했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네. 상간녀를 죽여달라. 아니면 뭐 전연을 반병신을 만들어 달라. 네. 사고가 나서 얼굴이 아작났으면 좋겠다. 네. 아주 디테일해. 원하는 것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본처가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같은 형제인데 네. 제가 죽어야 나한테 유산이 많아.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여동생밖에 몰라. 너무 좋아해. 네. 그러니까 여동생이 없으면 네. 모든 그 어마무시한 재산, 부동산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여동생을 식물인간처럼 만들어 달라. 내 남편 외에 바깥에 또 다른 애인, 남편. 네. 밖에 서방이라잖아. 네. 그러니까 이 남자랑 살려는데 재산은 남편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유착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 이혼이 원활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바람을 핀 게 아니고 내가 바람을 핀 거니까 네. 얘를 청부살인을 하는 거와 매한가지처럼 식물인간 병신을 만들어서 그냥 집에 쳐 누워있게 만들고 나는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고 그 많은 재산은 내 맘대로 밖에 애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죠.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살벌하고 비인간적이고
상식을 벗어나고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윤리성의 문제가 있는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구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자가 겪어야 되는 엄청난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집 남편을 병신을 만들었으면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 중에 아니면 내가 네. 비슷한 상황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직격타로 맞아야 돼. 와. 세상에 인과응보는 있어. 네네.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지고 공짜로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했으면 대가를 치러. 특히 무당들은. 그리고 이제 흔하게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의 의뢰고 네.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내림굿을 하는데 네. 분명히 얘가 이북만신인데 나는 한양거리야. 네. 나는 경상도 거리야. 네. 나는 강원도 결례인데 네. 알면서도 돈 때문에 일단은 제자를 만들어놔. 그랬을 때도 그 신엄마 되시는 분이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대가가 치러지고 불리는 거나 건강상이나 재물상의 손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애기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인간은 애기여도 신은 애기가 아니잖아. 내가 점상에서 딱 봤는데 얘는 제자가 분명해. 근데 얘는 전라도 라인으로 내려야 되는 애야. 그럼 저는 전라도에 가서 신 부모를 찾아라. 넌 좀 옳은 말 해줍니다. 네. 너는 이북줄이 있긴 있어도 10% 20%야. 네. 너는 강원도가 80%야. 그럼 너는 강원도 별신꽃 이런 식으로 강원도 라인으로 가야 돼. 그러면 제가 마침 그러니까 전국구니까 네. 많은 선생님들 인맥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줄 때도 있고 근데 소개할 때는 정말 인성이 괜찮은 사람을 해주죠. 뭐 유명세도 조금은 있더라도 네. 인성이 제대로 된 선생한테 이만저만 해서 나한테 왔지만 네. 이 아이 너무 아까우니까 잘 키워볼래 내가 보증한다 이러고 이제 보낸 애들도 많고 근데 알아 예를 들어 눈꽃이 아 얘는 한양거리인데 얘가 나한테 왔으니까 돈도 있어 그럼 4천 5천 6천 막 불러 제껴 어? 무슨 굿도 해야 되고 무슨 굿도 해야 되고 막 해서 아무튼 그냥 돈이야 네. 근데 그걸로 잠깐 내 눈을 가려서 내가 그런 짓을 하잖아 네. 그럼 내가 여기에 못 있지 이 카메라 앞에 못 있지 어떻게든 끌고 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네. 책임을 져야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이익과 나의 부가가치 영리를 목적으로 네. 뭔가를 알면서도 이 제자가 이렇게 행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제갓집도 시어머니 죽게 해달라 뭐 해달라 했어 죽었어 예를 네. 들어 마음 먹고 하면은 가능한 일이니까 흑마술로 네. 했어 그러면 이제 길 갈라줘야 편한 거야 어쨌든 내가 죽였더라도 네. 내 인생에 걸리적거릴까 봐 또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위해서 49제 해주고 뭐 진옥이 해주고 길 갈라주고 네, 하잖아 하고 네, 남아 그 그쵸. 인간들은 그렇게 했을 때 혼을 싫잖아요 네. 100%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이것도 실화야 그 집에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네. 며느리가 일부러 119를 안 불렀어요 네. 죽게 냅더라고 시간을 최소한 2시간 이상을 끌었나 봐 네. 근데 우연히 제가 길을 가르게 됐습니다 길갈로는 이제 진옥이 구슬했죠. 네. 혼을 실었습니다. 뱉었습니다. 너는 내가 숨이 넘어갈 때 네가 서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네 입으로 뱉은 말이 있지 않느냐. 난리 났습니다. 그날. 굿하다가. 그 며느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을 벌벌벌벌 떨죠. 나는 몰라. 나는 혼이 들어와서 하니까. 맑은 혼을 받았으니까. 네. 네가 한 말이 있다. 그렇게 해서 네가 2시간 정도 시간을 끌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차를 부르자 어쩌자 하고 대화 나눈 거 토시도 안 틀리게 다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때까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아버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혼이 들어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내가 인간사에서 원하는 재산을 뺏고 네. 돈을 뺏고 뭐 부동산을 뺏고 다 했어 네. 그리고 승리를 했어. 네. 하지만 그 죽은 자의 입을 닫을 수 있을까?
죽은 망자의 입을 닫게 할수 있고 그 원한이 과연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도 제자는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 아기 때는 똥지 된장인지 몰라. 이게 죄가 되는 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큰 깨달음을 주고 최대한의 여파를 신의 원력으로 제자도 안 다치고 그 제갓집도 안 다치게 해서 퍼펙트하게 최대한 보호를 해 주시지만 반드시 기도 원당에서 기도를 할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기 때문에 네가 어떤 죄를 지어서 네가 어떠하다고 기도로 다 받아요. 그게 진짜 제자 아닌가? 그런 신하고의 소통도 없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이 초능력처럼 제자의 신명님의 원력을 돈으로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건큰 착각이고, 두 번째, 아무리 돈의 유혹이 크더라도 선과 악은 구분할 줄 알아야 또 제자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 또한 신의 테스트일 거란 얘기예요. 내 제자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갈수 있고 바로설 수 있는지 돈으로 치고 남자로 치고 노름으로 치고 마약으로 치면서 인간으로 치면서 제자도 수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제자한테 당금질을 하는 거야. 아기 때는 실수를 해도 조금 용서가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니까. 근데 연차가 올라갈수록 지은 죄가 커지면 그때는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어쩔 때 저도 가끔 흔들려요. 아 나도 솔직하니까 흔들리지만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고 텀이 오래 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선생님께서 이런, 선생님 경험까지 살려주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궁금하셨던 분들 해소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